자연유산은 크게 계리유산과 화학적 유산, 습관성 유산으로 나뉩니다. 계리유산은 임신 초기 태아가 사망한 상태로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약물이나 소파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학적 유산은 임신 검사기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임신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생리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임신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은 자연 유산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난임과 불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는 염색체 이상뿐만 아니라 자궁 기형이나 자궁 난소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진과 진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